정부 한마디에 상계동 4만 가구의 좌절. 지난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3단지. 외부 차량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 문구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대낮인데도 지상에는 차량이 빽빽해 주차 공간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 아파트 주차장 수용 규모는 가구당 0.5대에 불과하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주차장이 부족해 도로변 주차 차량이 수두룩하고 외부 차량이 잘 못 들어왔다가 주민들과 싸움이 나기도 한다 고 했다. 1980년대 후반 이른바 배드타운으로 만든 서울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총 4만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 동북부 최대 아파트 단지다. 하지만 서울에서 대표적인 노후 주거지로 꼽힌다. 비좁은 주차장, 낡은 배관, 입주민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 집값도 낮다. 상계동 주민들은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을 맞으면서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며 구조 안전에 문제없는 단지의 재건축을 사실상 막아버린 것. 이 발표 이후 비강남권 죽이기 저지 범국민 대책본부 가칭라는 단체가 결성됐고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향 천부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주도했고 노원구 월계동 주민들도 가세했다. 그런데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계동 주민들은 정작 단체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통상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한데 상계동 주민들은 온라인상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땅 짚고는 상계동 주공아파트를 찾아 그 원인을 취재했다. 30년 다 된 단지 약 4만 가구 재건축 사업성도 낮아. 상계주공아파트는 1980년대 후반 상계신시가지 건설 사업으로 조성됐다. 서민 중산층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30에서 40 이하 전용 면적 대주택형이 많다. 수락산 북한산 등에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고 지하철 7호선 노원역과 장동역 14호선 등 대중교통 노선이 많아 서울 주택은 이용이한 대표적인 배드타운으로 기능했다. 올 3월 현재 상계동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채웠거나 임박한 아파트 단지가 총 23개로 약 4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가시화된 단지는 철거 중인 상계주공 8단지와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 5단지 등 두 곳뿐이다.